오늘 해볼 얘기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논란이 많죠? 이번 주에 준비한 뉴스인데, 특히나 이 IT 업계에서 반발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법이 있고 어떤 논란이 있는가. 제가 뭐 법에 대한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N번방과 관련되어서 이 발의된 법안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법안이 직접적인 법안이 한 3개가 있고 후속 법안이 한 2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N번방과 관련된 법안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N번방 방지 3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4월 29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얘네들은 이미 통과된 법안이에요. 얘네들은 아마 다음 달쯤에 이제 공포가 될 건데, 일단은 N번방 방지법 관련해가지고 일단 방지 3법 얘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 데이터 3법 다룬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법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입법 과정을 살짝 이렇게 보게 되자면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로 들어가면은 논의를 하는 거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는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게 유력해요. 그래서 이미 N번방 방지 3법은 이미 통과가 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N번방 방지 후속 법안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본회의까지는 안 갔어요. 아마 5월 20일 날 본회의 상정 예정이에요. 그래서 N번방 방지 3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N번방 방지 3법이 있고 N번방 방지 후속 법안 2개가 있어요.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얘가 1번이에요. 얘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N번방 사태 이후로 이제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하자. 이와 관련된 법이 첫 번째 법이거든요. 13세에서 이제 16세로 이제 미성년자 그 기준을 상향을 하자. 또 이제 1번 법안이 또 요번에 그 N번방 사태 이후로 이제 새롭게 나타난 범죄의 형태. 나를 보시면은 N번방이 되게 특이한 게이 직접적인 범죄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예비 음모한 사람도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이번에 갖가지 검거가 됐죠. 이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주소만 찍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예비 음모한 사람까지 그 범죄에 포함되게 하는 법안이 이제 1번 법안인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뭐 반박할 그게 없어요.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1번이고요. 2번을 살펴볼게요. 2번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 개정 법률안이에요. 이것도 사실 뭐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법이라 가지고 크게 이견이 없을 텐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허위 영상물들의 반포죄를 이제 명시를 했어요. 이제 허위 영상물에 등의 반포죄라는 게 요즘 그 소위 말하는 그 딥페이크 같은 영상들 있죠. 좀 그런 거를 좀 강화, 법 처벌을 강화를 하자. 거기다가 이제 기존 범죄 수익을 환수를 좀더잘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취지의 법안이 그 2번 법안이에요. N번방 방지 2번 법안인데, 사실 이것도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번방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견이 컸던 게이 3번이었어요, 사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개정 법률안. 이게 이제 N번방의 3번 그건데, 얘가 이제 가장 그나마 좀 N번방 3법 중에 시끄러웠는데, 가부터 바까지가 있죠, 이렇게. 가부터 바까지가 있는데, 가에 대해 살펴보면은 추행, 뭐 13세 미만에 대한 뭐 법정형 상향, 오케이. 법정형 상향은 뭐 저희가 뭐 상관할 바가 아니죠. 이거는 뭐 오케이고, 뭐 장애인과 관련된 뭐 추행, 이것도 뭐 벌금 상향됐다, 뭐 이것도 오케이. 저희가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 그 사실. 그리고 뭐 3번, 이건 이제 3번 다가 이제 N번방이라는 사태가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의 형태인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제 처벌이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의 법안이에요. 요즘에는 뭐 자신이 직접 찍으면 그냥 오케이가 됐나 봐요. 딱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번에는 뭐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뭐 처벌한다. 그 영상을 유포하면은 처벌한다. 이게 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찍은 것도 벌을 받는다고요? 요번에 그 직접 너가 찍어라라고 강요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의 의사를 반 자기가 자기를 찍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라 이게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죠.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IT와 큰 관련은 없는 문제인데, 사실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단순히 뭐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소식에 이제 일각에서 사람들이 야 이제 어? 시청만 해도 징역이구나 라는 이제 의견이 되게 많았죠.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하면은 벌에 처한다. 사실 이거 저희가 말할 게 뭐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자도 사실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만으로는 사실 아무런 이견이 없어야 해요. 이건 되게 나쁜 거잖아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 뭔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봤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보기 전에는 모를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영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불법 성적 촬영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확인을 하려고 보면은 그건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법안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야동이 불법입니다. 이미 모든 야동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 어떠한 야동도 이미 다 불법인데 불법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비범죄화된 상태다 라고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은 이미 불법인 범죄에다가 조그만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자. 불법 성적 촬영물 카테고리만큼은 그냥 뭐 시청만 해도 처벌이다. 왜냐면은 야동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약간 일반 범죄와 강력 범죄 구분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성적 욕망 이거 저희가 뭐 말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특수 뭐 이거 저희가 말할 예비 음모 이것도 뭐 저희가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N번방 3법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개정안에 이 라조항 이 조항이 이야기가 많았다. 근데 사실 이미 불법을 좀 더 불법성을 좀 강화 처벌을 좀 강화한다 강화조항 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N번방 방지 3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세 개만큼은 IT와 관련된 거는 딱히 없어요. 그죠? 다 잘못된 거를 처벌하자. 그래서 얘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사회적인 이슈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IT와 관련되지 않은.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은 이 N번방 후속 법안이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다섯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얘네들은 통과가 됐고 얘네들이 이제 5월 20일 날 예정 중인데 N번방 방지 후속 법안 중에 1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사실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죠. 그 중에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일정 이용자 수와 매출액이 나오는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책임자가 있으면은 그 책임자가 삭제 등의 조치 업무를 해야 되고 불법 촬영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라. 그래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거 무슨 조치지? 이 기술적으로 그 불법 촬영물을 유통을 뭐 막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걔네들이 뭐 사전에 안 올라오게 방지를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불법 촬영물들에 대해서 기술적과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해요. 좀 약간 느낌이 쎄한 거죠. 어떤 게 과연 기술적 관리적 조치인 것인가. 이 사전에 올라오는 거를 좀 방지 기술적으로 방지를 하라는 건데 그러면 개인 유저 간의 정보를 미리 뭐 검열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후속 법안의 1번 법안입니다.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법안과 기술적과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하다 이거예요. 어떤 게 기술적 관리적 조치인가? 이거 혹시 뭐 사전에 뭐 검열하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2번이 이제 정보통신사업법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후속 법안 중에 그쵸? 1번은 이제 책임자를 두어라. 그리고 기술적 관리 이거를 해라. 이게 1번이었고 2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은 조항이 많아요. 조항이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 만약 그런 회사들이 촬영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 혹은 전송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네 처벌된다. 전송 방지? 전송 중단? 전송되기 전에 방지나 중단을 하려면은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뭔가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이 전송이 방지되거나 이제 중단이 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야 이거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해야 전송 방지나 중단이 될 텐데 약간 느낌이 좀 쎄합니다 이거. 그래서 야 이러면은 이거 개인 메시지가 이거 사적 검열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 촬영물 뭐 메시지 전송 방지나 중단이 이게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왜 전송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면은
일단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종단간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려고 하면은 여기서 미리 암호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전송되는 사이에 사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A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B한테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가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방지한다? 종단간 암호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직까지. 아, 요거는 그 종단간 암호화라는 게 아마 엔드 투 엔드를 말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엔드 투 엔드인 것과 엔드 투 엔드가 아닌 것의 차이는 보통 카톡 같은 것도 중간에 서버가 존재하잖아요. 엔드 투 엔드라는 거는 A가 작성한 메시지가 암호화가 돼서 이렇게 서버를 거쳐서 이렇게 전송이 될 텐데 서버가 얘를 복호화를 안 하고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A와 B 둘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엔드 투 이게 엔드 투 엔드인데 엔드 투 엔드가 아닌 것은 서버가 중간에 받아서 복호화를 한 다음에 다시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방식. 만약에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면 서버가 중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카카오톡은 이미 종단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야 과연 카카오톡에서 전송 방지나 전송 중단을 하려면은 어디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가, 혹은 확인을 하면은 그게 이제 사적 검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려면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해제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오히려 기술적으로 역행을 하는 거죠. 그죠. 퇴보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돼서 이제 또 문제가 반대로 생길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 통신상의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인터넷의 자유, 인터넷 자유라는 그 대원칙을 훼손할 수가 있다. 중간에서 메시지를 검열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송 중단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자유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거죠. 또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한 범죄인데 오히려 국내 사업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아, 그러네. 사실 텔레그램은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서. 텔레그램에서 나와가지고 N번방 방지법인데 사실은 국내 기업들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텔레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막는 게 나았겠네요. 그게 자유국가니까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이 사람들은 범죄 여부를 인식하지 못해요, 확실히. 왜냐면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유통을 매개한 것 뿐인데 마치 뭐 사업자들 네이버나 카카오를 범법 취급하는 위험한 논리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범죄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약간 이런 가능성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사업자만 더 옥죄이는 법안 같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근데 현실은 N번방 방지 후속 법안이 5월 20일 날 이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5월 20일 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분위기는 합의가 이미 됐어요. 본회의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아직 20일 날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 이거예요. 아직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그래서 아마 20일 날 이게 올라가면은 그 두 개의 법안이 그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그 메시지를 사전 뭐 전송 중단 뭐 이런 게 아마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미 여야가 합의된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국내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가결 법안에 대해서 이 여러 IT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이나 이제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일단 몰아서 막 처리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성명문을 하나 낸 거예요. 질의서를 냅니다. 그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한 번에 던져요. 아, 여기서 말하는 저 지금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 이게 개정안 2개입니다. 그게 아까 후속 법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아,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인데 이 두 개가 아까 그 N번방 후속법의 두 가지 각각 두 가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IT 관련 협회들이 이제 이런 우려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생활 보호, 통신 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뭐 직업 수행의 자유, 헌법적 가치 침해, 뭐 사적 검열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5월 11일 날 정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만약 법문에 따르면은 유통 방지를 위해서 사업자가 뭐 인공지능이나 뭐 기술 등을 통해서 모든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사적 검열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가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아까 너네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 이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어떤 조치냐? 이거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냐? 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라는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 이거 N번방 사건은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는데 이거 이미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에 올라갈 준비만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나? 그러면은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얘기인데 해외 사업자들한테는 전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그 텔레그램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이 텔레그램은 서버의 위치가 공개되지 않죠. 절대 메시지의 내용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텔레그램한테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역차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사실 다섯 번째 질문인데 질문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주요 질문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카톡과 그 네이버 같은 게 막 그 사적 검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불법 촬영물을 SMS나 아니면 LMS 이런 거를 대포폰 등으로 이제 공범자를 모을 것 같다. 오히려 범죄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이거죠. 왜냐면은 카카오톡은 다 검열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포폰으로 할 건데 그러면 혹시 SMS나 LMS 이거 두 개 다 메시지의 종류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을 받냐? 이것도 검열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IT 기업 협회 단체 등이 이런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정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4일 뒤에 5월 15일 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5월 15일 그 설명을 하는데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 성범죄 유통방지의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 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인데 주요 요지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삭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직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그래서 이 개인 간의 그 사적인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떻게 답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통과된 법문에 따르면은 이거 뭐 인공지능이나 뭐 그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검열을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 단어 나오죠.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카카오톡 같은 이 대화 창은 일반에게 공개가 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 사적인 대화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이에요. 저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된다는 게 그러면 개인 간의 카톡으로 뭐 이렇게 그런 불법 촬영물 주고받는 거는 검열 못한다는 건가요? 그 법안은 그 개인 간 카톡에 돌아다니는 불법 촬영물들을 방지 그 검열하는 게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법의 목적이? 네. 여기서 이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통해서 내가 검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된 정보라고 한다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그런 곳에 올라오는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가 여기에 적용이 될 텐데 뭐 웹하드 이런 것도 근데 웹하드는 이미 진작에 그런 걸 제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이제 인터넷 통신 사업자까지 영향을 넓힌 거죠. 사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인데 사실 이런데 원래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린 사람은 사실 없죠. 어떤 누가 네이버 블로그에 불법 촬영물을 올립니까? 그 원래 텔레그램 뭐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규제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라인 뭐 이런 데에서 주고받는 내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근데 갑자기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갑자기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개인적인 메시지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그죠. 사실 생각을 못 했다가 질문을 딱 받아보고 아차 그래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 추측이지만 그래서 이 1번 질문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된 정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럼 2번 답변을 한번 볼게요.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내용들이. 너네 아까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뭐 의미하냐에 대해서는 아,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가 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이런 거에만 적용이 된다, 대상이 된다. 저게 누가 올려요? 누가 올려요? 그래서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그러니까 카톡 같은 대화는 포함이 안 된다. 우리의 뜻은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조치. 그리고 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뜻은 이거를 발견한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뜻을 확 줄여버렸어요.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술적 조치라는 게 만약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이게 불법 촬영물이 올라왔다면은 신고 버튼을 만들어 달라, 그 뜻이었다. 이미 있는 거네요. 신고 버튼을 만들어 달라 혹은 뭐 경고 문구를 발송해 달라, 약간 이런 뜻이, 이런 뜻이 이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지 뭐 검열하는 게 아니다. 아까 얘기한 거 봤을 때는 뭔가 이 회사가 발견을 해서 알아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용자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달라 뭐 이런 걸로 바뀐 거네요. 맞아요. 이게 확 범위가 줄어든 거죠. 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좁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보죠. 아까 3번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거 텔레그램에서 발생했는데 이거 역차별 아니냐, 텔레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거 왜 국내 사업자한테 처벌을 강화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이 집행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거 우리도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제 확대해 나갈 것이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다. 다만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앞으로 노력하겠다. 아, 노력하겠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속적으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 절대 확보 못해요. 아, 확보 못하는데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상 못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최선은 다해보겠다. 협조 전혀 안 해주죠. 텔레그램이 그거 협조 안 해주려고 이제 회사를 여기저기 옮기고 있는 해외 사업자인데. 그래서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는데 오히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사람들만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아, 그거 아니라 우리 노력하고 있다. 약간 요런 취지. 다음 질문 보시죠. 만약 이 20일 날 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그게 시행이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이 검열이 된다고 하면은 SMS나 LMS로 할 건데 혹시 SMS나 LMS도 이 검열을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 이거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 그러면 SMS, LMS는 아예 그냥 해당이 안 되네요. 해당이 안 되죠. SMS가 일반에게 공개될 순 없잖아요. 없죠. 이것도 이제 아, SMS, LMS, 대포폰 걱정하지 마라. 이거 이 우리의 뜻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문자 서비스는 우리 생각에는 그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명시를 해버렸네. 그래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SMS 같은 경우는 검열을 할 필요가 없다. 원래는 약간 검열 비슷하게 해라라고 했다가 이제 이거 검열 아니냐 하니까 아니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협회들이 이제 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정부 측도 어느 정도 이제 심각성을 이제 인정을 한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거 원래 그냥 실수했다 이거. 그쵸,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검열의 우려를 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 답변에 이 전송 방지나 전송 중단 같은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전송 방지가 제 생각에 좀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은데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축소했다.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거 실효성이 있냐 이런 그죠.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거 어차피 뭐 이거 암호화, 종단간 암호화 때문에 필터링도 불가능하고 이거 해외 사업자는 잡지도 못하고 역차별만 되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냐? 누가 도대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곳에 불법 성착취물을 올리냐? 이거 법이 올라가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냐? 이름이 N번방 방지법인데 사실 이 법을 가지고 N번방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N번방 방지를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음란물 사이트 이런 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미 불법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신고 버튼을 만들어라. 이미 불법인 건데 이제 그 신고 버튼을 또 만들어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된 곳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거기 올리는 사람도 없을 거니와. 그래서 이제 거니와. 오히려 이제 거니와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보안 등급을 낮출 우려도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있어요. 이거 관련을 해가지고 오늘 나온 뉴스가 있는데, 그래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아직까지
전송 방지나 뭐 종단간 암호화 기술 때문에 이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고 이거 텔레그램 때문에 나온 법안인데 뭐 텔레그램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수요일날 너네가 이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논의해보자. 좀 더 논의해본 다음에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 지금이 20대 국회예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예요. 거기서 하지 말고 21대 가서 하자. 좀 더 논의를 해본다. 왜냐면 이거 사안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뭐 통과하나 마나 의미 없는 법안이잖아요. 실효성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국회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상태고. 하지만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마치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거를 반대하면은 N번방에 찬성하는 사람처럼 약간 그런.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N번방 방지 3법이 나왔어요. 이거 3개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쟁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3번에서 이미 야동을 보는 게 불법인 상황에서 이 안에 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둬서 이거 시청이나 반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라는 법안이니까 사실 이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왈가왈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뒤에 나온 N번방 방지 후속 법안 2개. 이게 이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이제 검토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거의 지금 처리될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업계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그죠? 근데 업계가 반발에 나서니까 이제 방통위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축소를 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실효성 논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처리하자. 약간 이런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나온 상태다. 라는 소식으로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20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미 여야는 이 N번방 방지 얘는 이미 통과됐고요. 얘는 이미 통과됐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여야는 합의됐다고 해서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얘네들도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업계에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가 됐으니까 그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가 될지 5월 20일 수요일 본회의를 지켜보면은 그 결과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였어요. 제가 N번방 찬성하지 않아요. 저 절대 N번방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N번방 방지법을 제가 좀 논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N번방과 관련해가지고 뭐 호의적인 입장은 전 절대 아니고요. 아 이게 참 웃겨요, 진짜. N번방 방지를 못하는 방지법을 반대한다는데 그거를 막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이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냥 N번방? 야 이거 찬성해. 약간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참 법이 기술에 비해서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통과되는 법은 그 법이잖아요. 이게 답변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통과되는 법은 이거예요. 실제로 통과되는 법이 이거예요. 방통위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곳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법안에 들어가는 법조문은 이거라고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서비스 제공자. 실제로 이 조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법정에 싸웠을 때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갑자기 소름. 그러니까 해명은 저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채팅에서 어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거는 진짜 그냥 질의서라서 아무 그 답변에 아무 효력이 없어서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게 검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지켜보자고 한 거예요. 오 소름.